네,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었었던 경험담을 바탕으로 저탄고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저탄고지는 원푸드 다이어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처음 시작할 때 삼겹살과 베이컨 위주로 먹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요. 아마 그 기원은 황제 다이어트라는 기존의 프레임 때문에 그럴 겁니다. 과거 에킨스 다이어트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 황제 다이어트라는 이름을 얻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에킨스 다이어트에서는 고기를 마음껏 드세요 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겹살만 먹게 되면 이 다이어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삼겹살을 먹게 되면 아무리 삼겹살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2주, 3주 연속으로 이 삼겹살을 많이 먹게 되면 당연히 물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리다 보면 아, 나 입을 좀 가실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라고 하면서 다른 음식이 자꾸 당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점점 간식이나 이런 부분에 치팅을 하게 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아, 저탄수화물 고정 다이어트는 나랑 안 맞아. 나는 황제 다이어트랑 나랑 안 맞아. 라고 생각하면서 이 저탄수화물 고정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돼지 기름이 최고의 지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육되는 돼지들은 여러 가지 곡물을 먹고 자랍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곡물을 많이 먹고 자란 돼지의 경우에는 오메가6의 함량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염증을 일으키는 지방의 함량이 높고 게다가 돼지 기름에 대한 히스타민 반응, 즉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돼지 기름만 먹는 것은 다양한 향후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식은 다양한 지방을 골고루 섭취하라는 거예요. 다양한 지방에는 코코넛 오일이나 버터, 기버터 혹은 MCT 오일, 그리고 아보카도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을 섭취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단순히 지방 중에서도 포화 지방, 불포화 지방, 다가불포화 지방, 그리고 오메가 3, 6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지방산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레파토리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푸드 한 식단으로만 쭉 가지 말고 여러 가지 조합을 이용해서 레시피를 다양하게 꾸밀 수 있는데요. 먼저 예를 들어 이제 소고기와 버터, 그리고 돼지고기와 치즈, 아보카도와 살라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지방들의 조합들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하나씩 조합하게 되면 식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다 원푸드 다이어트보다 덜 질리고 더 다양한 지방을 먹을 수 있는 레시피의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만약에 엄격하게 이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 아마도 한 달, 짧게는 2주 사이에 한 3kg에서 5kg 정도의 급격한 체중 감량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 나 진짜 살 많이 빠졌다라고 하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대부분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간 것은 물의 무게입니다. 우리 몸에서 당분을 섭취를 줄이게 되면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당분 결합체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글리코겐이 가지고 있던 수분도 같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분에 줄어들게 되면서 체중이 줄어드는데 그걸 마치 아, 나 지금 살이 빠지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신 분들은 급격한 탈수로 인해서 기력이 떨어지고 어지럽고 이런 부작용들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 나이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랑 안 맞는 것 같아라고 하면서 다시 또 되게 슬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일비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이 체중 감량은 너무 더딘 것 같고 혹은 너무 빠른데 부작용이 있는 것 같고 이래서 금방 이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식은 원칙을 세우고 3개월 이상 지속해서 이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원칙은 첫 번째로 탄수화물을 50g 이하로 충분히 줄일 것. 두 번째로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지 말 것. 세 번째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할 것. 네 번째로 케톤 수치를 꾸준히 잴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꼭 유념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원칙 중에 하나인 지방을 충분히 먹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여태까지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주입을 받아온 지식에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리고 저탄수화물 저탄, 고지방 다이어트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께서는 지방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막 제 심장을 틀어막을 것 같고 저를 막 살찌우게 할 것 같고 이런 공포심에 사로잡히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이면서 아 뭐 지방보다는 단백질이 건강하겠지라고 하면서 단백질 양을 늘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몸에 지방을 태우는 엔진이 켜질 수가 없습니다.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 단백질이 에너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당분으로 탄수화물로 여전히 변환이 돼서 사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여전히 당분을 사용하는 엔진이 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방을 사용하는 엔진이 켜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쌓인 체내 지방을 충분히 켤 수 있는 엔진을 켜기 위해서 단백질 양을 적절하게 우리 몸의 근육과 이런 효소들을 생성할 수 있는 적정한 양의 단백질만 섭취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포화지방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했었던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는데요. 술 대신에 사이다를 드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도 당연히 먹으면 안 되는데 제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특히 많이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술을 먹지 않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과장님이나 부장님, 상무님께서 야, 술 한잔 해야지 라고 얘기하면은 아, 죄송하지만 저 술 못 먹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 사이다라도 먹어 라고 하면서 이제 음료수를 보통 권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술은 케토시스를, 그러니까 지방을 태우는 것을 방해하지만 또한 사이다는 엄청나게 많은 당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술보다도요. 그래서 당뇨 혹은 대사중공으로 고생하셔서 이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혹은 다이어트 체중 감량을 위해서 이걸 하시는 분들이라도 절대 사이다를 드시면 안 됩니다. 술도 마찬가지지만요. 대신에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식은 탄산수를 챙겨 마시거나 주문하실 때 탄산수 혹은 물로 이 음료를 대체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사이다를 계속 드시게 되면 아마 큰 부작용을 겪으실 거예요. 몸에서 좋은 탄수화물이 심지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로도 잘 활용되지 않고 제 혈당만 올리는 아주 나쁜 녀석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저탄고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겪으실 수 있는 네 가지 실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다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원칙들을 철저하게 세워놓고 꾸준히 실행하시는 게 체중 감량과 여러 가지 건강 개선을 성공하실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이 네 가지 유념해 주시고 제가 권장드린 방식을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 로우였습니다.